지난주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에 믿음에서 이탈된 자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리고 이탈된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맛봤는데 왜 믿음에서 이탈될까? 물론 여러 가지 뭐 형편도 있겠고 개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뒤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란 말이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지난 주간에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다. 이 기른다는 말은 돌본다, 케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신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밤이든 낮이든 심지어는 결혼 해서까지도 부모는 자녀를 돌봐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 순간마다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매일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지난 시간에 돌보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편 4편 8절에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것보다 크다. 세상 사람들이 곡식으로, 음식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기쁨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피동적이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을 넣어주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구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8편으로 갑니다. 8편 1절에 봅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거기 보면 온 땅이란 말을 써요. 온 땅.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본다 그런 표현을 써요. 보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후렴입니다.
1절에서 말씀했던 것이 9절에 또 나와요. 자, 그러면 그 표제문에 보면 8절에 괄호하고 써 있는 것을 표제문 그러는데 누구의 씨라 그랬어요? 다윗의 씨. 다윗은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주변 나라에서 계속 공격해 오죠. 원수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이 틈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어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난 속에, 염려 속에,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던져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어디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이렇게 여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조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람을 보면 속상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영적인 눈을 확 열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인간적으로 보면 온 땅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뿐이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뿐이고 온 땅에 보면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확 여시니까요, 온 땅에 뭐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세요. 다르게 말하면 관점을 바꿔, 관점.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셔서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본인의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 본인의 마음이 우울하고 본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본인의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를 믿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억울합니다. 굉장히 억울하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데, 다윗아, 그런 세상을 보지 마라.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이 어둡고 우울하고 괴롭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찬란한 세상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편 또 봅니다. 19편. 아, 18절 봅시다. 18편 봅시다. 시편 18편에 보면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8편 6절. 자, 6절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뭐하고? 진동. 무슨 땅이 진동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로 다 보이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 또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또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8. 시작. 그 코에서 뭐가 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수치 피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람 아닌데 무슨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로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육신의 눈, 육안으로는 못 봐요. 육안으로는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가시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9편. 시편 29편 3절입니다. 시편 29편 3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여시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무르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아는 무르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다섯 번도 더 나와요. 일반인들은 지금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아무도 여호와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다윗은 듣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소리구나.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굉장히 깊은 사랑을 나눠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아주 시커먼 농사꾼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가수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일반인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그게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만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무슨 소리만 들려도 여호와의 소리로구나. 그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본다니까요. 일반인들은 못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각에 열려 있는 거라.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그리 큽니까?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같이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해도요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풍만한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우리 주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세상이 다르게 보여.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미워져.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점만 보여. 자꾸 단점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그래서 이런 영어 기도가 있어요. The Lord, open my eye to see your new
beautiful creation. 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여러분 시를 쓰면 좋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그렇게 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게 그게 신앙의 시거든요. 그 시인들을 보면요. 마음이 순수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요. 또 풍성해요. 다윗은 시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 그러잖아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기록했지만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남들은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었을까? 그 beautiful world, 아름다운 세상을 온 세상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원수고 온 세상이 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악한 무리들인데 다윗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풍성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어찌 그리 풍성하냐. 다시 우리 시편 8편으로 갑니다. 시편 8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편 그리고 9절 8편 1절 9절 이게 다 후렴입니다. 자, 8편 1절에 여호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임재가 어찌 그리 온 땅에 가득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요, 우리의 시각부터 바꿔요. 또 온 땅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예요. 아, 그가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해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다윗이 들은 소리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사실 지금 주변에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밖에 없어요. 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에 다 원수들이고 악한 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눈을 하나님이 슉 여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자 그 말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란 말은 케어입니다. 돌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긴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분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갈렙이는 늦게 왔지만 너무 잘 왔다. 이 주일날도 꼭 오전 예배 와라. 아멘 해요.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사람은 뭘 해도 소용없어요. 뭘 해도 소용없어. 주일 예배 안 지키면 뭘 해도 안 돼. 꼭 예배를 지켜야 돼.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이 가득 참해.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요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랬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도 다윗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의 안목부터 바꾸어요. 사람은 안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 묶여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안목을요 막 어둡게 그냥 이 눈을 확 어둡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을 못 보게 하고 자꾸 절망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절망, 어두운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우리 눈을 여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탁, 바람소리를 들어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아멘. 그따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자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 짝사랑.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멘. 평범한 그런 안목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이 관계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똑같은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보석을 봅니다. 보석.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건 리모컨이요, 리모컨. 근데 하나님이 눈에 여심, 눈을 여시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엄청난 보석이 보여. 보화가 보여.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어떤 일도 중심에 흔들림 없이 가는. 오늘 저녁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율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그 교수님 멋있더라고. 이제 63세인가 64세 됐는데요. 이야, 멋있더라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 똑같은 그 동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면서 들으면서 아주 전율을 막 지레지레 느꼈다잖아요. 이런 시장 못 받으셨어? 아직 못 받았어요?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전율이 오는 거 보세요. 김병호 권사님 제가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보냈나? 이 집사님 받으셨죠? 예? 그거 봐. 그게 좋은 거를 보내도 확인을 늦게 하는 어떤 분이 이틀 뒤에 와요. 감사합니다. 보냈는데 이틀 뒤에 전화와가, 문자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미 다 식었어. 전율이. 그 볼 때 말이에요. 예, 오늘 제가 다 보낸 게 아닙니다. 일부만 한번 반응을 보이려고 보냈는데, 하여튼 뭐 다해서 분이 이렇게 이윤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아예 답을 안 하는 분이니까 봐도 답을 안 해.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고. 근데 나 그분의 그 교수님의 그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건데 저분은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전율을 느낀다고. 전율을. 야, 그분이 뭐라 그러면 236개 국가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러더라고. 전율 시작. 전율. 아이고 진희사 집사님 잘했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전율은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전율이 꺼지는 거야. 이 바디랭귀지를 해야 됩니다. 바디랭귀지. 예. 236개 국가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뭐가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진다. 황미순 집사님 못 받았어요? 안 보냈으니까 못 받았지. 이따 보내드릴게요. 내일이라도. 똑같은 건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 땅에 가득한 그분의 임재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가 우리 길을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